젊음을 더 오래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법. 우리는 모두 우아하게 나이 들고 최대한 오래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다행히도 간단한 비법을 따라하시면 가능하답니다. 일단 이 비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누르시고 밝은 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1번 스트레스 관리하기.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엘리자베스 블랙번, 캐롤 그레이더, 잭 소스탁이 이 상을 2009년에 수상했습니다. 염색체 말단을 뜻하는 말단 소립이 우리 세포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의 기본 논리는 꽤 간단합니다. 바로 말단 소립이 짧을수록 노화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말단 소립을 크게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걱정에 대한 해결책이 있죠. 바로 명상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단 소립이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명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옵션은 젠 명상입니다. 스페인의 사라고사 대학 과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젠 명상가들의 말단 소립이 같은 나이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좋아하시는 명상 테크닉을 선택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2번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 두기. 젊게 사는 비결 또 하나는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두는 것입니다. 블랙번, 그레이더, 소스탁의 연구 결과는 안전하고 친근한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더 긴 말단 소립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쇼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한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결혼을 했거나 오랜 친구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더 천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하고나 다 친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호주의 한 고령 인구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명의 좋은 친구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3번 적게 먹기. 네, 맞아요. 햄버거나 컵케이크 맛이 있죠. 그렇지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저널이 발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로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하는 동안 연구팀은 원숭이 두 집단을 2년간 관찰했는데요.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한 원숭이들이 더 오래 살고 전반적으로 보다 건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싫으시면 노화 방지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견과류, 무화과, 연어, 아보카도, 강황. 이 모든 식품은 노화 진행을 늦춰줄 뿐만 아니라 심장병 위험을 줄여주고 피부와 시력을 보호해주며 인지 기능을 도와줍니다. 참, 호두도 잊지 마세요. 스크랜튼 대학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두에는 다른 식품보다 더 많은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지만 마세요. 하루에 호두 3개면 충분합니다. 4번 두뇌 사용하기.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두뇌 운동은 더 좋답니다. 러커스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학습이 신경세포의 숫자를 증가시켜서 두뇌를 젊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신경세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신적 활동을 할 때마다 증가합니다. 책을 읽는 것부터 외국어 배우기까지요. 두뇌가 활발히 움직일수록 노화 진행이 더 늦춰집니다. 5번 선크림 바르기. 날이 맑든 흐리든 여러분의 피부를 손상시키는 자외선은 항상 있습니다. 자외선은 탄력소, 피부 탄력을 맞는 조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름과 불균등한 피부톤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최소 SPF가 30인 선크림은 노화 신호를 쉽게 늦출 수 있답니다. 피부과학 진료소 저널에 발간된 연구의 실험 대상자들은 SPF 30 선크림을 1년간 매일마다 사용한 것이 피부 감촉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예외로 선크림 없이 15분 이하로 햇빛에 노출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영국 암 연구진은 이렇게 함으로써 피부암의 위험 없이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6번 춤추기. 독일 신경변성 질병센터의 연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춤이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종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안무를 바꿔주면 해마 운동을 증가시켜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댄스 파티에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7번, 일찍 취침하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내외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헤어 앤 뷰티 파트너십의 이사이자 수명학 전문가인 조프 라이트는 모발과 피부의 필수 처리 과정에는 특정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는 수분 공급과 자극 단계를 거치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영양 및 재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몸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잠을 자러 가는 시간이 어떤 과정을 건너뛰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팁은 매일 밤 최소 7시간을 자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과학자들은 이 접근 방식의 효율성을 증명했는데요. 이러한 습관이 혈압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어 뇌출혈 또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8번, 식사에 비타민 많이 추가하기. 믿거나 말거나 산화방지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유리기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산화방지제가 들어간 페이스크림을 써서 생기있고 젊은 피부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산화방지제를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의료센터의 피부과 의사 카렌 E. 버키 박사에 따르면 노화를 늦추는 데 가장 강력한 요소는 셀레늄, 비타민 E, 비타민 C라고 합니다. 좀 더 케어를 하고 싶으면 오메가3도 좋습니다. 이것도 생기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걸로 유명하죠. 9번, 차 많이 마시기.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최근 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산화방지제가 있어 여러분의 신체 시스템이 심장마비, 암, 조기 노화를 싸워내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핀란드 국립 공공보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를 주기적으로 마시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녹차를 좋아하신다면 뇌기능 증진에서부터 지방 연소 증가까지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홍차 4잔에서 6잔과 녹차 3잔에서 5잔을 마시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다른 팁을 알고 계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밝은 하루가 되세요.